본회의 개최도 의사 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산무 법안들이었습니다. 유치료금도 반드시 늘어나기 바랍니다. 특검법은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추락은 몰락은 막지는 못합니다.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입니다.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거스르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무기명이니까 뭐 정확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결국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똘똘 뭉쳐서 그거를 지켜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냥 뭐 용산의 조무래기들 같은 용산 출장소 같은 그런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이준석 저희 지금 당선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최상검 특검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무슨 당대표고 무슨 대통령이고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무슨 생각이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대통령과의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민심을 알면서도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충돌을 더.